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사쌤입니다. 오늘은요 여러분 토익 파트별로 알려드리려고요. 그러니까 단어 공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라든가 아니면 쌤 있잖아요. LC 단어가 따로 있는 것 같고 RC 단어가 따로 있는 것 같은데 저 파트별로 자주 나오는 단어들만 좀 알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이 워낙에 많으셔가지고 쌤이 정말 오랜 시간 진짜 열심히 쫙 정리해서 파트별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가 LC 중에서도 Part 1 동사 자주 나오는 거 쫙 정리하실 거고 그 다음에는 명사 그 다음 Part 2 그리고 3, 4, 5, 6에서 자주 나오는 것까지 다 차근차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첫 번째 거 먼저 알려드릴 건데요. hang 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 친구 여러분 지금 오늘 배우시는 part 1의 동사는 전부 다 ing 붙여서 입에 붙이시면 더 좋습니다. 제가 알려드릴 때는 그냥 hang이지만 귀로 들릴 때는 ing 붙여서 hanging 이라고 들리실 거예요. 뭔가를 걸다 특히나 뭐 사진이라든가 뭐 액자라든가 시계라든가 이런 걸 많이 걸어두잖아요 그죠? 그래서 some pictures are hanging on a wall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hold라는 단어가 있죠. holding 손을 보셔야 돼요. 뭔가 들고 있다 잡고 있다 쥐고 있다 특히나 펜 같은 거 쥐고 있다라고 많이 나오죠. 자 그 다음은 plugging입니다. 특히나 이 친구는 뭐 plugging into라는 전치사랑도 어울림이 좋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 콘센트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콘센트가 영어로 뭐야? 라고 물어보면 전부 다 약간 혀를 꼬으시면서 consent 이렇게 이야기 많이 하시는데 그거 아니죠. outlet 이라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plugging into an outlet 이라고 하시면 아 콘센트에다가 전기 코드를 꽂고 있는 중이다 이런 뜻이고 받는 말로 들어갈 때는 앞에다가 on 붙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타자를 치다 typing 그 다음 taking off 라고 들어가면 옷을 벗는 동작으로 들어가야 돼요. 자 옷을 벗고 있는 중이다 라는 동작으로 들어갔을 때 taking off 를 씁니다. 그 다음 밀다 당기다 pushing 당기다는 pulling 둘 다 워낙에 자주 나오는 클래식한 동작이죠. 우리 뭐 손수레라고 해서 pushing a wheelbarrow 손수레도 맨날 밀고요. 아니면은 stroller 유모차도 맨날 밀고요. cart 카트도 밀거나 당길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folding 접다 라는 뜻으로 들어가는 거고 반대말로 들어가면 on 붙이시면 돼요. unfolding 자, sweeping 알고 계십니까? 쓸다 빗자루로 맨날 쓰는 거 sweeping the floor 아니면 wiping이랑 11번의 mopping 차이점 알고 계십니까? wiping은 여러분 구글에다가 wipe라고 딱 한번 쳐보시고 이미지 보시면요 약간 물티슈 같은 거 많이 나와요. 손에다가 걸레나 행주 같은 거 쥐고 이렇게 닦아주는 거 우리가 wiping이라고 하는 거고 mop이라는 단어를 구글에 쳐보시면은 대걸레가 쫙 나옵니다. 그래서 대걸레 따위로 바닥을 닦다라고 들어갈 때는 mopping을 쓰게 됩니다. 자 polish라고 들어가면은 역시나 이미지 같이 한번 보세요. 뭐 이렇게 구두를 닦는 다라든가 아니면 nail polish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나오는데 윤을 내다, 광을 내다, 닦다 이런 느낌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installing 설치하다 installing 그리고 working on 어디 어디에 대해 작업하고 있는 중이다 working on 뒤에 어디에 작업하고 있는지가 나올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우리 또 쭉 내려가서 15번으로 한번 가보자면 boarding이 있습니다. 탑승하다 뭐 기차에 탑승합니다 아니면 뭐 비행기에 탑승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많이 나오고요. throwing away 버리다 뭔가를 버리고 있는 중이다 throwing away. 자 그 다음 climbing 이 친구는 특히 발음하실 때 B 사운드가 없죠. climbing 아닙니다. 그래서 발음도 좀 잡아주셔야 되고요. 어딘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면은 climbing 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오르다 올라가다. 자 그 다음 leaning 너무 중요하죠. lean 자체가 기대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leaning on a railing. railing은 난간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맨날 난간이 이렇게 있으면은 팔을 걸치고 이렇게 기대어 있다라던가 뭐 이렇게 몸을 약간 기대고 있으면은 그냥 이거 정답이에요. 아니면 counter 이라고 해서 조리대라든가 작업장에서도 우리가 기대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leaning over a table 이라고 하면 테이블 위에 몸을 이렇게 기대고 있을 때 쓸 수 있습니다. leaning against the wall 이라고 하면 벽에 이렇게 있을 때 벽을 등지고 기대어져 있다 라는 표현인데 뭐 leaning against, leaning over, leaning on 이거 뒤에 나오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기대어져 있는 모습이다 그걸 좀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wearing, ing로 끝나는 친구입니다. 굉장히 유명하죠. 토익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거 한 번쯤 무조건 들어본 적 있으실 겁니다. wearing은 지금 쌤처럼 이미 옷을 입고 있는 상태로 들어갔을 때 우리가 wearing을 쓰는 거고, 이제 막 옷을 걸치는 동작으로 들어갈 때는 putting on을 쓰셔야 돼요. putting on은 이제 막 입고 나가려고 하는 그 찰나의 순간에 사진이 찍혀야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오답률이 높습니다. wearing의 정답률이 높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아까 반대말 뭐였습니까? 벗고 있는 중이다 라고 들어가는 것은 taking off도 있었어요. 다시 한번 기억 잘해 두시고요. trying on 얘도 나옵니다. trying on은 시험 삼아 입어보다, 이제 가게라든가 뭐 여러분들 뭐 신발 사러 가신다라든가 옷을 사러 가신다거나 그러면은 계산하기 전에 한번 입어보시죠. 그럴 때 우리가 trying on이라고 하고요. 사진을 딱 봐도 상점의 느낌이 굉장히 강합니다. 뭐 예를 들어 신발을 사러 갔다 그럼 뒤에 운동화 쫙 아니면 구두 쫙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아, 얘 지금 한번 입어보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는 있지만 역시나 오답 확률이 조금 더 높습니다. walking 걷다, walking, 걷다, 쉽죠? 자, 어려워져 볼게요. strolling이라고 합니다. 거닐다, 산책하다, 어슬렁 어슬렁 거리면서 거닐다 라고 들어가는 건 strolling이라고 합니다. facing, 무엇무엇을 향하다, 마주보다, facing each other, 서로서로 마주보다, 정말 정답으로 자주 출제되는 친구고요. lining up, 줄을 서다, lining up, 줄을 서다. 사람들이 people are lining up. 뭐 줄을 서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갈 수 있죠. 자, assembling, 조립하다. assembling, 조립하다. 그리고 paying for, 어디 어디에 대한 값을 지불하는 거기 때문에 뭐 이렇게 갑판 데라든가 아니면은 뭐 계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카운터에서, 체크아웃 카운터에서 신용카드라든지 현금 같은 거 지불하는 모습 들어가 있으면은 우리가 paying for 쓸 수 있죠. 자, 그 다음 speaking to, speaking with, 누구누구에게 이야기하다, 누구누구와 이야기하다. 그냥 사진 딱 봤을 때 사람 들어가 있고 자기들끼리 대화 나누는 것 같은 느낌 들면은 여러분 speaking with 굉장히 정답 잘 될 수 있습니다. 짐을 꾸리다 라고 할 때는 packing, 반대말은 unpacking 하시면 되고요. 짐을 싣다, loading, 반대말은 unloading 하시면 됩니다. 지금 계속해서 반대말 알려드리고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진이 움직임이 없습니다. 지금 이 사진을 보고 이 사람이 짐을 싣는 건지 짐을 빼는 건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반대말은 우리가 챙겨가셔야 되는 거예요. 길을 건너다는 crossing, crossing. 자, 그 다음 나란히 걷다, walking side by side. 최근 기출에서도 정답으로 출제됐었습니다. side by side 기억 잘 해두시고 나란히 옆에서 걷다 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 다음 leading to, 진짜 이거 어려워하시는 분들 정말 많은데요. 길이라든가 아니면 강 같은 게 어디로 쭉 이어지다 라고 할 때 우리가 leading to 되게 많이 써요. 최근 기출 1번 정답으로 나왔던 것도 기억나거든요. 뭐 leading into 라고 해서 트럭 뒤쪽으로 이어지다 이런 게 기억이 나는데 이거 정답으로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overlooking, 건물이라든지 아니면 뭐 산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뭐 빌딩 건물 같은 거지만은 뭐 아니면 윈도우 창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내려다보다라고 할 때 우리가 overlooking 진짜 많이 쓰죠. 자, 그래서 마치 그 건물이라든지 뭐 산 이런 게 의이나 눈이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사물 주어임에도 불구하고 ing가 가능한 예외적인 친구입니다. 자, 그다음 사람이 뭔가를 보는 것을 우리가 묘사할 때는요, 여러분 추가적으로 looking at, staring at, 아니면 뭐 studying, reviewing, examining 같은 걸 쓸 수 있습니다. 사람이 눈 다 뜨고 있어요. 사진 봤을 때 눈 감고 있는 사진은 거의 안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아, 눈으로 뭔가 보는 거는 뭐 examining, reviewing, studying, staring at 이런 것들이 있구나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35번입니다. floating 이라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이 floating은 특히나 이제 배 같은 게 물 위에 떠 있을 때, 공중에 떠다니는 거 말고요, 물 위에 떠 있을 때 우리가 floating 이라는 걸 쓰거든요. 왜 사진 봤을 때 뭐 배라든가 뭐 보트 같은 거 나왔을 때 우리 좀 당황스럽잖아요. 그때 정답으로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36번 casting a shadow. casting a shadow. 자, 그림자를 드리우다. 이 친구는 사실 한 10년 전, 15년 전 정답으로 정말 자주 나오다가 신토익으로 넘어가고 하면서부터 정말 안 나오는 친구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도 나 안 잊었지 하면서 한 번씩 나와요. 그래서
조금 요거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늘을 드리우다라고 할 때 기본적으로 shading이라는 것도 많이 쓰니까 알고 계시면 좋겠죠? shading 그리고 casting a shadow. 자, 그다음 placing은 놓다, 두다. 그래서 place라는 동사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자, 39번에 dock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주 관련된 영화 좋아하시나요? 우주 관련된 영화 보시면요. 우리 도킹하다. 도킹 완료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게 이거예요. 우주선을 우주 비행소 그 장에다가 도킹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발음하실 때는 docking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배를 정박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거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니까 docking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stocking이라고 하면 채우다. 팬트리에 내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으로 아니면 뭐 초콜릿으로 채우다 이런 느낌으로 같이 가주시면 좋겠고요. be left는 남겨지다 라는 하나의 동사 표현이죠. 우리 보통 사물들은 다 남겨지고 놓여져 있을 수밖에 없다 보니까 뭐 be left 아니면 be put, be arranged, be placed 이런 것들이 자주 출제됩니다. remove, 제거하다, removing, 그리고 waving to each other. each other, 서로서로는 알고 계실 것 같고 waving이라고 하면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waving to each other, 서로서로. 그 다음에 손 이렇게 했던 걸 앞으로 내서 이렇게 하면은 shaking hands, 악수하다. shaking hands, 악수하다 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 다음 lying on, 어디 어디에 누워있다. lie가 li이지만 이 친구 ing 붙이게 되면 lying, 일단은 스펠링이 달라지는 건 알고 계십니까? 그거 모르더라도 발음은 알고 계셔야 되겠죠. 누워있다, lying on. 그 다음 부착하다, 붙이다, attach, 그러니까 attaching 되겠죠. 자, 아까 쌤이 boarding이 탑승하다라는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getting on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뭐 getting on, 타다. 아니면 stepping on, 어디 어디 오르다, 타다. 반대말로는 getting off, 내리다. 또 반대말 stepping off, stepping off라고 하면 내리다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49번입니다. raking이라고 들어보셨어요? rake가 동사고요. 걔는 갈퀴, 그냥 딱 이렇게 생긴 이렇게 막대기 같은 게 있어요. 그걸로 나뭇잎을 이렇게 긁어 모으는 건데 그 동사로 우리가 raking이라고 하거든요. 평소에 자주 안 쓰는 단어잖아요. 정말 토익 단어고요. 토익 단어 중에서도 LC 단어고요. LC 단어 중에서도 part 1 단어예요. 8-1 단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파트별 정리해드리는 겁니다. raking, 갈퀴로 긁어모으다. 마지막 train이라고 하면 다듬다라는 뜻으로 주로 사진의 정원사가 정원을 예쁘게 다듬고 있는 모습, 가위로 이렇게 다듬고 있는 모습일 때 출제되고 있습니다. trimming, 다듬다. trimming, 다듬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제가 명사 8-1 모조리 정리해드릴게요. 다 복습해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우리가 8-1 중에서도 명사를 조금 제가 알려드릴 건데요.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제가 이걸 올려드리면 선생님 근데 저 이거 정리된 거 없어요. 저 이거 좀 정리된 거 받고 싶어요. 라고 하실까봐 다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필기하실 필요 없으십니다. 그냥 편하게 보세요. 보시면서 머릿속으로 사진도 같이 상상하시고 이렇게 가시면 좋겠고 링크 있을 거니까 그거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댓글이라든가 뭐 좋아요라든가 이런 거 해주면 좋죠.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1번은 여러분 ladder입니다. 사다리 이거 정말 유명하잖아요. 그죠? ladder. 보통 사다리는 맨날 들고 다닌다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동사로 같이 연결을 하자면 carry라는 동사와 어울림이 좋아요. 그래서 뭐 carrying a ladder 아니면은 이번에 있는 거 carrying a briefcase라고 해서 서류 가방 같은 것도 많이 들고 다니죠. 우리 가방 들고 다니다라고 할 때는 뭐 손으로 들든 백팩으로 메든 크로스백으로 메든 보통 carry 많이 써요. 그래서 carrying a bag 이렇게 많이 씁니다. carrying a backpack 이렇게 많이 씁니다. briefcase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 다음 shelf, 선반이라든지 책꽂이. 근데 선반이나 책꽂이라고 할 때 우리가 shelf만 알지 마시고 여러분 이 선반이나 받침대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rack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이 rack은 그냥 선반이라기보다는 약간 그 옷걸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왜 음식점 같은 데 가셨을 때 이렇게 생겨가지고 여기다가 옷 걸쳐두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전부 다 우리가 rack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단어도 좀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뭇잎을 갈퀴로 긁어모으다는 rake였죠. R-A-K-E, rake고 이거는 명사, rag이에요. rack,
wreck. 그 다음에 최근에 왜 정답으로 나왔다 해가지고 쌤이 lead into 트럭 뒤쪽으로 이어진다라고 했었을 때는 비슷한 단어 중에 ramp라고 해서 경사로라는 단어도 나왔었어요. ramp 그러니까 ramp 경사로 뭐 wreck 그 다음 rake 헷갈릴 수 있으니까 같이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instrument이라고 해서 뭐 기구 악기 악기로 많이 나와요. 악기로. 꼭 사진 보면 이렇게 야외에서 흑백이지만 날씨 좋은 게 막 다 느껴져요. 와 진짜 너무 너무 좋아 보인다. 약간 막 홍대 이렇게 봄에 홍대 거닐시면 막 음악 같은 거 막 나오고 막 장난 아니잖아요. 버스킹도 막 장난 아니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악기를 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면 웬만하면 흑백이기 때문에 그게 정확하게 무슨 악기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트럼펫인지 뭐 이게 바이올린인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상위 개념의 단어로 많이 나옵니다. Instrument. 연장도 마찬가지죠. 정말 잘 아시는 분들은 딱 봤을 때 아 이게 뭐 망치다, 뭐 벤치다, 뭐 무슨 툴이다 알지만 우린 모른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tool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equipment, 장비라고도 할 수 있겠죠. 자, 조리대라든가 작업대, 계산대라고 들어가는 거는 우리가 counter이라고 하죠. counter라고도 발음되지만 영국식으로 counter이라고 해서 T 사운드가 리을 소리로 바뀌는 미국식 발음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우리 계단으로 들어가면은 stairs 같은 말, 뭐 steps 아니면 staircase 전부 다 같은 말입니다. 계단을 올라가거나 내려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stairs, steps, staircase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음료수도 마찬가지예요. 얘가 뭐 레모네이드인지 소다인지 뭐 커피인지 뭐 우리가 알 게 뭡니까? beverage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drink도 있긴 하지만은 우리는 토익을 공부하고 있잖아요. 토익은 비즈니스 시험이기 때문에 비즈니스 상황에서 많이 쓰는 단어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beverage 꼭 기억하세요. beverage 서랍장 drawer 이거 모르시는 분들 은근 많더라고요. 서랍장 drawer 이거 나와요. 나옵니다. 화분도 여러분 우리가 그냥 식물이라고 들어가면 plant라고 하시면 되지만 화분에다가 심어둔 식물이라고 들어갈 때는 pot라는 단어를 써주셔야 돼요. pot이 그 화분을 이야기하거든요. 거기에 심어진 식물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potted plant potted plant 이렇게도 소리가 날 거고 아니면 그냥 potted plant 이렇게도 소리 날 겁니다. 난간 railing 난간은 railing 뭐 handrail 이라고도 하죠. 근데 우리 난간 보자마자 생각나는 거는 leaning 동사 같이 생각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leaning over a railing 난간 위로 기대고 있다 이런 거. 식사하는 사람들 영어로는 dinner 아닙니다. dinner은 저녁이고요. 우리 먹는 사람들은 그냥 전부 다 diner 이라고 하시면 되고 식당에 서버해 주시는 분들, 웨이터 분들 예전에는 우리 진짜 어렸을 때는 뭐 waiter, waitress 이렇게도 따로 성별을 구분해서 공부를 하긴 했지만 요즘은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server이라고 하시면 돼요. server 그 다음 울타리는 fence랑 어울리는 동사는 surround가 있죠. 그래서 뭐 울타리를 둘러싸고 있다라든가 뭐 아니면은 뭐 울타리가 뭐 뭔가 나무를 둘러싸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갈 때도 있는데 어쨌든 surround라는 동사도 같이 기억하십시오. 컨테이너 용기나 컨테이너 그냥 이런 뭐 박스 같은 거 그릇 같은 거 같이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것도 최근에 정답으로 출제됐었습니다. 우리 뭐 박스라고도 할 수 있고요. crate라고도 할 수 있고 carton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crate는 특히나 약간 나무 상자, 사과 같은 거 들어가 있는 나무 상자의 느낌이 좀 강하고 carton 같은 경우는 우유 곽의 느낌이 강하긴 하지만 뭔가 다 담을 수 있다라는 거에서 조금 좀 비슷한 부분이 좀 있죠. 길이나 도로라고 들어갈 때는 road 너무 쉽잖아요. street 그리고 path 그리고 pavement 요거 다 공부해 두세요. street이랑 road는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근데 path 같은 경우는 오솔길의 느낌이 좀 강한 친구고 pavement는 pave 자체가 도로를 포장하다는 뜻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포장을 한 month 명사니까 포장도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멘트 발라져 있는 거. 그래서 약간 뉘앙스 차이는 있습니다만 길이나 도로라는 뜻으로 들어갈 수 있고 뭐 예를 들어서 길이나 도로에 건물들이 쫙 있어요. 그러면 some buildings are overlooking 내려다보다 뭐 the street 아니면은 뭐 pavement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시장인은 vendor이라고 해요. vendor 얘도 진짜 자주 나와요. 야외 시장의 느낌이 쫙 있거든요. 뭐 사과, 뭐 키위, 망고 이런 식으로 과일이 쫙 있으면은 아 이거 물건을 판매하는 마켓이네. 근데 그 안에 물건을 이렇게 있고 그 안에서 뭔가 판매하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을 vendor라고 해야 돼요. vendor. 그 사람이 판매하는 상품이나 물품은 merchandise라고 하는 거고요. merchandise는 특히나 셀 수 없는 불가산의 명사이기 때문에 뒤에다가 s 안 붙입니다. merchandises라고 하지 않습니다. 동의어로 들어가는 친구 goods 그리고 products, items는 전부 다 가산명사이기 때문에 뒤에다가 s를 붙여줘야 된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진열장 display case. display case에다가 뭐 케이크 두기도 하고요. 뭐 아니면 가방을 두기도 하고요. 뭐 아니면 피규어를 두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를 두는데 그거를 우리가 display case라고 합니다. 공사장도 나오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우리는 비즈니스 관련된 영어 시험이기 때문에 이런 산업군에 관련된 단어들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공사장은 construction site라고 해요. 사이트 자체가 뭐 땅, 부지, 뭐 토지, 뭐 현장 이런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사를 하는 현장이구나. construction site가 돼요. 웹사이트는 웹상의 땅인 거고 construction site는 공사하는 땅인 거예요. 알겠죠? 장비, 아까도 이야기했었는데 equipment, 연장, tool 둘 다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식물, 장식하는 거 아기자기하고 귀여운 거 들어갔을 때 일일이 우리가 걔네들의 이름을 알 순 없으니까 그냥 decoration, decoration. 그 다음 꽃병은 vase, 뭐라고요? vase. 근데 영국식 발음으로 들어가게 되면 vase, vase 라는 희한한 단어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것도 알고 계시면 좋겠죠. 자, 그 다음 부두입니다. 부두, pier, pier. 우리 정박시키다, 정박하다라는 동사는 뭐였어요? dock, dock 라고 했었죠. 동사 다시 한번 좀 같이 봐주시고 우리 부두, pier, 항구는 harbor, harbor 뭐 이런 식의 단어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차량은 여러분 vehicle 이라고 하시면 돼요. 우리 자동차 car 진짜 조그만한 애기들도 정말 많이 아는 단어잖아요. 그럼 우리 이제 어른 됐고 비즈니스 영어로 공부하고 있으니까 상위 개념 조금 더 어려운 단어를 공부를 해 주셔야 됩니다. 바퀴가 달려 네 개가 달려져 있다 그럼 그냥 전부 다 우리가 vehicle 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앞으로 여러분도 어디 놀러 갔을 때 뭐 고속도로를 지나가실 일이 있으시다면 표지판 한번 자세히 봐보세요. 거기에 vehicle이라고 적혀져 있거든요. 아 이게 차량이란 뜻이구나 라고 한번 경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들판은 field, field, 구조물, structure, structure. 교차로는 intersection, intersection. 그쵸? 그리고 교차로에 있을 법한 게 신호등, traffic light, traffic light 라고 하시면 돼요. 아치형 길이다, archway, archway. 기둥은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column, column. 복도는 hallway, hallway. 다 기억해 주셔야 돼요. 분수는 fountain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역시나 T 사운드 살짝 연하게 들어가서 fountain이라고도 하고요. 앞에 water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그래서 water fountain 아니면 그냥 fountain 다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intersection, 아까 교차로 이야기했었는데 교차로를 지나다니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people이라고 하기보다는 보행자라고 하죠. 한국어도 갑자기 어려워지는 것처럼 영어도 어려워져요. pedestrian, pedestrian. Some pedestrians are crossing the intersection. 이런 식으로 갈 수 있겠죠. Some people are crossing the intersection 할 수도 있지만 people 대신에 pedestrian 이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36번입니다. 컨베이어 벨트는 그대로 conveyor belt라고 하시면 되는데 이것도 혼란스러워 하실까봐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공항에서 우리 뭐 이렇게 짐 같은 거 수화물 맡겼던 거 아니면 맡기기 위해서 아니면 맡겼던 거를 찾기 위해서 컨베이어 벨트 한 번씩 보시잖아요. 그래서 conveyor belt 한번 봐주시고요. 외바퀴 손수레입니다. wheelbarrow, wheelbarrow. 자, 이거 바퀴가 달려있는 거는 전부 다 푸싱하거나 풀링 할 수 있어요. 그래서 wheelbarrow, 아니면 stroller, 유모차, 아니면 cart, 카트, 아니면 suitcase. 왜 이렇게 여행 가방 같은 경우는 중간에 밑에 보면 바퀴가 있잖아요. 그런 건 전부 다 밀거나 당길 수 있습니다. 조각상, statue, statue. 조각상도 overlooking 가능해요. 조각상도 뭔가 사람 아니잖아요. 그냥 물질이잖아요. 근데 걔도 뭔가 내려다본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통로나 복도로 들어갔을 때 발음 너무 유명하잖아요. aisle,
aisle. S 발음 절대로 하면 안 되고요. 마지막 40번. 농산물이다 라고 들어갈 때는 produce입니다. 우리 produce는 원래 생산하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동사로 많이 알고 계시지만은 이 친구는 LC part 1 그리고 RC part 5 이 두 파트에서 농산물이란 뜻으로 정답 자주 나오고 있기 때문에 농산물이란 뜻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part 1에서 자주 나오는 거 동사 그리고 오늘은 명사까지 모두 다뤄봤습니다. 아, 물론 이거 말고도 더 많이 있겠지만은 그래도 진짜 이거는 무조건 나온다. 정말 자주 나오는 빈출들이다 라고 하는 친구들 정리해드렸으니까 소리내서 읽어보시고 어디 이동할 때 그럼 쌤이랑 같이 살면 돼요. 그냥 1.2배속 해놓고 계속 들으세요. 안 외워질 수가 없습니다. 어떤 식으로 쓰이는지도 같이 설명드렸으니까 꼭 한번 여러분 여러 번 들어봐 주시고 자료 다운로드 받아서 오른쪽에 한국어 적혀져 있는 거 가리고 배치 테스트도 해보고 아시겠죠?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칠사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파트인데요. 이제 파트는 제가 단어만 하나하나 가지고 오기보다는 약간 콜로케이션 느낌으로 잘 나오는 어구들을 좀 정리를 해가지고 왔어요. 왜냐면 사실 이 파트라는 게 짧은 질문에 어울리는 짧은 대답을 골라주셔야 되는데 단어 하나하나 너무 이렇게 따지고 들어가시기보다는 딱 들었을 때 그 의미가 머리에 뺨 하고 올라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준비되어 있는 이 part 2의 단어들은 전부 다 약간 길이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막 완전 문장으로 긴 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그럼 1번부터 바로 들어갈 건데요. check out입니다. 우리 책 같은 거 대출하다 라고 들어가는 뜻이죠. check out 아니면 뭐 호텔에서 여러분들이 말 그대로 check out 하다 라고 할 때도 쓸 수 있는 그 표현이고요. 2번은 go on vacation. 그러니까 이런 단어를 그냥 vacation 휴가 따로 외워봤자 go on이 붙어버리면 그 휴가를 뭐 어쨌다라는 거야 라고 여러분들이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까 하나의 덩어리로 같이 보자라는 거예요. go on vacation 휴가를 떠나다. 자, 그 다음 branch는 지사나 지점이란 뜻입니다. 이제 막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수능을 치시고 난 다음에 토익으로 넘어오신 분들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텐데요. 여러분들 굉장히 환영합니다. branch라고 하면은 아마 수능에서는 나뭇가지라는 뜻으로 공부를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젠 토익이고요. 토익에서는 나뭇가지라는 뜻으로 쓰이기보다는 지사나 지점이란 뜻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꼭 그거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 as soon as I can 제가 할 수 있는 한 빠르게요. 제가 할 수 있는 한 빨리요 라고 해서 as soon as I can 이것도 그냥 하나의 어구처럼 정리해 주시면 좋겠죠. apply for 무엇 무엇을 신청하다. apply for 아니면 뭐 register for enroll in은 전부 다 동의어로 신청하다 관련돼서 많이 나옵니다. annual 이라고 들어가면은 연간의 1년마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뭐 annual meeting 뭐 1년마다 하는 뭐 미팅이라든지 뭐 annual conference annual seminar 이런 식으로 뒤에 어떤 행사 이벤트 같은 명사를 자주 쓰고 있습니다. sign up 아까도 말씀드렸죠. sign up for 등록하다 신청하다 register 스토리랑 다 같은 말이라고 정리해 두시면 돼요. sign up for, register for, 알겠죠? 자, 그 다음 go through는 말 그대로 무엇무엇을 지나가다 그리고 통과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통과하다 라고 할 때도 go through 쓰고 있으니까 발음도 잘 잡아주시면 좋습니다. run late, 약속 시간에 늦다 해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안 하시면 run late를 봤을 때 그냥 보이는 대로 달리다? 그리고 늦게? 달리다 늦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run late는 약속 시간에 늦다. running late 이렇게 좀 많이 나오는데 약속 시간에 늦다. 이거 기억 잘 해주십시오. 예를 들면 이제 뭐 sorry but I'm afraid we are running late. 죄송합니다만은 저희가 좀 늦을 것 같습니다. sorry but I'm afraid we are running late. 이렇게 나오면 아 그래 늦을 것 같다라는 거구나 라고 바로 머릿속에 뿅 올라오면 좋겠죠. Every other Tuesday 이거 해석 한번 해보세요 라고 여쭤보면 대부분 어버버버 하시거든요. Every는 뭐뭐마다 라는 느낌이 있는 건 좀 아시는 것 같아요. 뭐 Every Sunday 일요일마다 Every Tuesday 화요일마다 근데 중간에 갑자기 other이 들어가니까 other을 뭐 어떻게 해석을 해라는 거야. 자 Every other Tuesday는 여기 한번 Tuesday 했으면 그 다음 거 건너고 그 다음 Tuesday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격주로 화요일마다 라는 표현으로 들어갑니다. When이라는 질문에 대한 정답으로 좀 자주 나올 수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그냥 표현 그대로 가져가자. Down the street 거리를 따라 이거는 또 Where이라는 질문과 어울리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12번은 여러분, 이거는 막 스펠링을 여러분들이 다 외우려고 하실 필요는 없거든요. 어차피 토익에서는 라이팅 시험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스펠링보다는 발음 그리고 의미를 좀 더 집중적으로 공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In chronological order 이라는 게 있어요. 연대순으로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말 그대로 시간 순서대로 라는 거예요. Chronological. Chronological 입니다. Chronological order. 근데 얘랑 비슷하게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alphabetical order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 친구는 알파벳 순서대로라고 들어가게 되죠. 여기 들어가 있는 order은 여러분 뜻이 진짜 많잖아요. 뭐 주문이란 뜻도 있고 명령, 지시,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순서라는 뜻도 있는데 이게 매번 달라요. 근데 지금처럼 앞에 뭐 연대순으로, 알파벳 순으로 라는 의미로 들어갈 때는 그냥 무조건 순서대로구나 라고 어구로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14번 on time 제 시간에 제 시간에는 on time 쓰시면 되고요. be out 이거는 외출해 있다 그 다음 부재 중이다 라는 뜻으로 진짜 많이 나와요. 예를 들면 I was out all day yesterday. 저 어제 하루 종일 부재 중이었습니다. 저 어제 하루 종일 외부에 나가 있었습니다. I was out. be 동사를 쓰고 뒤에 그냥 앙수 붙이는 거거든요. 만약에 그녀가 어제 하루 종일 부재 중이었다. She was out all day yesterday.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바꿔서 내가 부재 중이었어요. 아, 죄송하지만 제가 어제 하루 종일 외부 일정에 있어서 나가 있었어요. 라는 걸 영어로 해보세요. 라고 제가 여쭤봤을 때 내가 나가 있었다. I was not in the office. 뭐 그렇게 해도 의미적으로 통하긴 하겠지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I was out. 나 없었어. 이렇게 바로 입에서 나와준다면 정말 좋겠죠. 자, 그 다음은 be in charge of 입니다. 이거는요 여러분 지금 제가 LC Part 2에서 알려드리지만 왜냐면 Part 2에서 많이 나오니까. 그런데 Part 2뿐만 아니라 RC Part 5로도 정답률이 굉장히 높은 친구예요. 그래서 이 단어는 LC랑 RC 둘 다 정말 자주 나오는 하나의 수거 표현이고요. be in charge of예요. 그래서 보통 뭐 who's in charge of 누가 담당합니까? who's in charge of ordering paper with the printer 그 프린터에 종이 주문하는 거 누가 담당하고 있나요? who's in charge of 뭐 office supplies라고 하면은 사무용품 누가 담당하고 있나요? 이런 뜻으로 많이 물어보고요. 동의어로는 be responsible for이 있죠. be responsible for who is responsible for ordering office supplies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17번 플라스틱 백 비닐봉투 이거는 이제 뭐 비닐봉투 드릴까요? 종이봉투 드릴까요? 선택음을 물어볼 때 자주 나오는 옵션인데 종이봉투가 페이퍼백이라는 거는 대부분 다 알지만 비닐봉투를 영어로 해보자라고 할 때 플라스틱이라는 게 잘 안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한번 잡아봤습니다. 플라스틱 백 자 통로 아일 이 단어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Part 1에서도 잡아드렸는데요. Part 2에서도 자주 나와요. 뭐 예를 들면 뭐 통로석을 선호하세요? 아니면 창가석을 선호하세요? 이럴 때도 많이 나오고 아니면 샴푸 어디 있어요? Where이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도 많이 나와요. In aisle 6, 6번 통로에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S는 발음하지 않는다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No more than 숫자 이것도 그냥 보자마자 아 그냥 이런 뜻이구나라고 바로 나오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를 들면 No more than 3 business days 라고 들어가면 3 영업일 내로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No more than이기 때문에 그 숫자를 더 이상 넘어가는 게 No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숫자 안으로 라는 표현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를 그때 들어가지고 그때 해석하려고 하면은 아 잠시만 있어봐 그러니까 more than이 아닌 거 그러니까 그 아닌 거 이렇게 하면은 원어민은 A, B, C 하고 넘어가고 이미 끝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빠르게 해석할 수 있게끔 그대로 가져가십시오. 20번 Like always 평소처럼 Like always 그 다음에 set a date 날짜를 정하다 set a date 뭐 have you set a date for Mr. Haley's trip 라고 들어가면 Haley라는 사람의 trip 뭐 출장이라든지 여행이라든지 그걸 위해서 날짜 정하셨어요 set a date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feel ill 입니다. 몸이 좋지 않다 ever since she started feeling ill 그녀가 아프기 시작한 이후로 지금까지 쭉 이런 뜻으로도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feeling ill
feel ill 이라고 들어가면 아픈 거예요. Paid vacation. 여러분들 이미 직장인 분들은 뭐 당연히 공감하시겠고요. 그리고 이제 취업을 준비하고 계시는 우리 토린이 분들, 대학생 분들도 회사 가보시면 아실 거예요. 유급휴가 좋습니다. 물론 노는데 돈도 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런 건 여러분들이 챙겨 드셔야 되겠죠. Paid vacation. Paid vacation. 꼭 기억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 have a day off. 아, 이것도 너무 중요해요. 우리 have a day off, a day, 하루를 오프하는 거예요. 하루 쉬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표현이에요. 자주 나오고요. 자, 그래서 you get 6 weeks of paid vacation each year 이렇게 들어가면 당신은 매년 paid vacation 6주간의 유급휴가를 받습니다. 이런 표현으로도 잘 쓸 수 있으니까 아까 paid vacation 다시 한번 예문으로 기억해 주시고 하루 쉬다가 뭐라고요? Have a day off. Have a day off. 이렇게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합니다. 그 다음에 be on one's way. 여기서의 one's는 소유격 넣으시면 돼요. 예를 들면 I'm on my way. 나 가는 중이야. She's on her way. 그녀는 가는 중이야. He's on his way. 그는 가는 중이야. 가는 중이야, 오는 중이야, 상관없는데 뭔가 이동 중이다 라는 표현으로 자주 씁니다. 그 다음 see the point. See, 보는 거예요. The point, 요점을 알다. 요점을 알다. Oh, okay. I can see your point.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요런 거예요. I can see your point. 네 포인트 보여, 이게 아니고요. 알겠죠? 자, 그 다음 hardware store. 이거 저도 좀 짜증이 나는데 자꾸 나와요. 이 hardware store는 우리가 hardware라고 하면 약간 이제는 그 컴퓨터랑 관련된 어떤 액세서리로 생각이 더 많이 되시겠지만 철물점이란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hardware store는 part 2에서도 장소 관련된 답변으로 나올 때가 많고요. part 3, part 4에서도 선택지 ABCD에 그렇게 들어가요. 무조건. 그런데 얘는 정답으로 잘 안 나오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는 two times a month. Two times a month. 한 달에 두 번. Okay? Once a month라고 하면 한 달에 한 번. 이거는 얼마나 자주, how often 이란 질문과 어울림이 좋겠죠. 자, 그 다음, be up to 누구누구에게 달려있다. Well, it's up to you. It's up to you. 너에게 달려있어. 너가 정하는 대로 할게. 라는 표현이고. Not until. 이거 진짜 자주 나오는 거 아시죠? 뭐뭐가 되어서야 라고 한국어 해석 그냥 지금 바로 기억하세요. Not until next Monday를 직역을 하면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아니에요. 다음 주 월요일이 되어야지만 비로소 뭐뭐 합니다. 아, 그러니까 not until next Monday는 다음 월요일이 되어야 합니다 라는 표현이 되는 거니까 그냥 아 그때가 되어야 한다, 비로소 뭐뭐 한다 이 뜻으로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31번 take an inventory. Take an inventory. 보통 이제 뭐 회사마다 이제 월말이 되면 월말이라기보다 연말이 되면 12월 이쯤이 되면 재고조사를 쫙 하잖아요. 부품이 뭐가 있고 뭐가 있고 그래서 어떤 걸 더 주문을 해야 되는지 이런 걸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럴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 take off. Take off는 뭐 급히 떠나다 라는 뜻도 있고 비행기가 이륙하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Taking off, take off. 근데 여러분 우리 take off part 1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옷을 벗는 동작으로 들어간다고 했죠. 그래서 파트별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아, part 1에서는 주로 사람의 동작에 관련된 뜻으로 많이 나오다 보니까 옷을 입고 벗고랑 관련돼서 옷을 벗는 중이다, taking off인데 part 2에서는 그냥 뭐 급히 떠나다라든가 아니면 비행기가 이륙하다라는 뜻으로 나오는구나. 이런 거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33번 right after, 직후에. Right after lunch, 점심 바로 직후에요. 이런 식으로 어떤 시점 관련된 답변으로 예상할 수 있겠죠. Take place, 행사 따위가 열리다 개최되다는 맨날 들으실 거예요. 맨날 들으실 거예요. 그리고 RS에서도 맨날 보시게 될 겁니다. It takes place before noon, 12시 전에 열립니다. 개최됩니다 라고 보시면 돼요. Okay? 자, 그 다음 The day before yesterday. The day before yesterday, 그러니까 어제 전인 거죠. 그래서 그저께 해요. 진짜 짜증나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거는 the day after tomorrow. tomorrow는 내일인데 tomorrow 다음 날이니까 모레예요. 우리가 어제 yesterday랑 내일 tomorrow는 아는데 그저께랑 모레는 그저께가 영어로 뭐예요? 모레가 영어로 뭐예요? 라고 하면 모레? 약간 모레? 약간 모르잖아요.
The day after tomorrow. The day after tomorrow. 이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요거 두 개도 같이 기억해 주세요. 정답으로 나왔던 친구들입니다. Make it. 가다. 해내다인데 이거 좀 기억 잘해 주셔야 돼요. 어떤 장소에 도착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make it이라고 할 때 이 it이 지금 없잖아요. 앞에서 원래 받아주는 뭐 어떤 명사가 있어야 우리가 대명사 it을 쓰는데 그냥 it이 들어가 있는 하나의 표현이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어떤 장소에 가다, 해내다, 도착하다 이런 뜻으로 많이 씁니다. 예를 들면 oh, you made it 이라고 하면 너 왔구나 이런 표현으로 많이 써요. 아니면 sorry, I can't make it. 죄송하지만 못 갈 것 같습니다. I can't make it. 그걸 만들 수가 없어요가 아니고 못 갈 것 같습니다 이 뜻이에요. 자, 그 다음 half a day, 반나절. Half a day. 그 다음에 이건 넘어가도록 할게요. 39번입니다. I don't see why not. I don't see why not. 안 될 이유가 없죠. Why not? 왜 안 돼? I don't see. 그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안 될 이유가 없죠. 아우 당연히 되죠. 라고 바로 머리에서 바로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그 다음. 우리가 cut short라는 표현이 있어요. 뭐 갑자기 끝내다라든가 서둘러 끝내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냥 되게 서둘러서 빨리 그냥 끊어내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Their visit was cut short 라고 해서 그분들의 방문이 금방 끝났습니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Get reimbursed for 이라고 들어가 있죠. Reimburse는 쌤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많이 강조하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어떻게든지 간에 여러분들의 회사에 갔을 때 여러분들 거 좀 잘 챙기시길 바라는 마음에 지금 또 제가 가르친 친구들이 지금 막 뉴욕에 가 있고 지금 미국에 너무 많이 가 있어요. 제가 같이 공부한 친구들이 이제 그리고 너무 많이 컸어요. 옛날에 진짜 애기들이었거든요. 지금은 막 왔으면 저 결혼해요 하고 연락 오고 같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제가 걱정되는 거 딱 하나요. 너 회사에서 지금 돈 받은 거 다 잘 받고 있냐? 누가 너 괴롭히지 않느냐? 아니면 뭐 일은 잘 하고 있느냐? 이런 걸 좀 많이 물어보는데 reimburse는 여러분 상환 변제라는 뜻을 가져요. 상환 받다, 변제 받다, 상환하다, 변제하다. 그래서 reimbursement라고 해서 ment로 끝나게 되면 명사 형태로 상환이나 변제라는 뜻으로 쓰이게 되는데 상환 변제라는 뜻을 대학생들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단어 공부할 때 좀 안타까운 게 한국어를 몰라서 단어를 못 외우는 경우가 많거든요. 돈 돌려받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How can I get reimbursed for the flight tickets? How can I get reimbursed for the flight tickets? 비행기표랑 관련돼서 그거 어떻게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상환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나오면 아 돈 돌려받는 거구나 이거 내가 잘 기억을 해놔야지 이렇게 생각하시고 방법에 대해서 물어봤으니까 방법에 대한 답변 구하시면 됩니다. Or so는 뭐뭐쯤, 무슨 무슨 정도라는 표현으로 주로 문장의 뒤로 많이 들어가죠. About 200 or so. 약 200명 정도요. 이런 뜻입니다. Never mind. 아, 괜찮아요. Oh, never mind. 아, 신경 쓰지 마. 괜찮습니다. 라는 표현. Stop by는 잠시 들르다. 이거 진짜 많이 나오죠. 우리가 방문하다 라고 하면 visit 이것만 생각하시는데 stop by, come by. Drop by. Drop by도 진짜 많이 나옵니다. 다 정리해 두십시오. Had better 동사 원형. 뭐뭐 하는 편이 낫다. You'd better remind him. 한번 상기시켜 드리는 게 나을 거예요. You'd better remind him. Had better 동사 원형. 자, 그 다음 go over. 검토하다. 이거는 여러분 그냥 part 2, 3, 4 다 나와요. part 2, 3, 4. 그래서 뭐 내가 이번에 뭐 sales report를 검토하고 있는 중인데요. 저희가 이번에 고객님들로부터의 피드백을 검토를 해봤는데요. 이럴 때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검토하다는 review 많이 아시죠? 조금 더 공부하신 분들은 examine이라는 어려운 단어도 아세요. 근데 go랑 over이라는 쉬운 단어 두 개를 뭉쳐놓은 go over이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over에서 가다 이렇게까지만 생각 못하시는 것 같아요. 검토하다라는 뜻이 있으니까 정리해주세요. Handout, 나눠주는 거, 배부하다. 됐죠? 이거는 간단해요. 뭐 distribute, 같은 말로 쓸 수 있겠고요. Take on, 어디어디에 착수하다. Take on, 어디어디에 착수하다. 자, 그래서 뭐 Are they going to take on the stadium remodeling soon? Stadium, 경기장의 리모델링 작업 곧 착수하는 거죠? 쌤, 근데 전 착수가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럴 줄 알았습니다. 왜냐면 좀 어려운 단어긴 하니까요. 착수하다, 시작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뭐 start, begin 같은 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on weekends
주말마다 라는 뜻이에요. On weekends 라고 들어가는 것은 주말마다. 자, 그 다음 이제 50번은 in place 입니다. 제자리에 있는 이라고 들어가는 표현이죠. in 전치사 같이 써주시면 되고요. The chairs should be in place 라고 하면 아, 의자들은 제자리에 있어야 한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part 2 관련돼서 단어들 좀 봤습니다. 아, 물론 이거 말고도 여러분들 공부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모르는 거는 또 따로 공부를 하셔야 되겠지만 part 2를 공부하실 때에는 단어를 하나하나 세세하게 암기하시기보다는 어구로, 덩어리 느낌으로 같이 공부하시면 정말 효과가 좋아요. 짧은 거 딱 듣자마자 머릿속으로 아, 그거는 그 뜻이구나. Not until? 어, 그때가 되어야 뭐 한다. 뭐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뭐 어려웠던 것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덩어리처럼 바로 떠오를 수 있게끔 여러 번 반복해서 들어주시고 또 백지 테스트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part 2에서 또 좋은 점수 나오시길 바라겠고요. 쌤은 그럼 part 3, part 4 계속 정리해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사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part 3랑 관련된 자주 나오는 단어들 그리고 표현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건데요. 주제별로 조금 나뉘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프로젝트와 보고서랑 관련돼서 정말 자주 나오죠. behind schedule. 자, 일정에 뒤처진 이란 뜻을 가지는 단어고 Part 5에서도 자주 물어보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 budget report 많이 들어보셨죠? budget report 예산 보고서 sales figures 라고 하면 매출액, 매출 수치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company merger company merger 회사 합병이란 뜻입니다. 우리 누구누구와 합병하다라고 할 때 merge with라고 해서 자동사 플러스 전치사 merge with 같이 쓰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make progress 진전을 보이다 tight schedule이라고 하면 진짜 빠듯한 거예요. 타이트한 거니까 빠듯한 일정 travel expenses 출장 경비, travel expenses까지 모두 기억해 주시고요. 경영이라든지 예산, 실적, 재정이랑 관련된 단어들도 한번 보실까요? negotiate, 협상하다. limited budget, 예산은 예산인데 limited 한 거기 때문에 제한적인 예산이란 뜻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go bankrupt. bankrupt. 자, go를 붙여서 같이 쓰는 collocation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파산하다, 도산하다 라는 뜻이에요. business is slow 라고 하면 사업이 부진하다. 그래서 사업이 빠르게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slow 이기 때문에 빠르게 성장하지 못하고 좀 부진하다라는 표현으로 들어가는 거지. 여러분들 이거 듣고 말 그대로 사업이 느리다 이렇게 해석하시지 마셔야 되겠습니다. cut cost 라고 해서 비용을 줄이다 많이 들어보셨죠. 비용 삭감이랑 관련돼서는 경기가 좋아도 대부분의 회사들은 비용 삭감에 아주 눈을 크게 뜨고 있잖아요. 경기가 좋아도 그렇고 경기가 안 좋아도 그렇고 무조건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 establish a company 회사를 세우다 customer base 고객층이란 뜻이에요. 회의라든지 행사 아우 빼놓을 수 없습니다. Part 3가 남자랑 여자가 번갈아가면서 대화를 나누는 건데 토익에서는 비즈니스 기반으로 나오고 있다 보니까 회의라든지 어떤 행사를 진행한다라든지 무조건 출제되겠죠. rough estimate rough는 대략적인 이란 뜻으로 들어갑니다. 대략적인 견적 그 다음에 arrange for transportation transportation은 교통이죠. 그래서 교통편을 마련하다 어떤 손님을 모시게 되었을 때 그분의 교통편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습니다. seating capacity 좌석 수용량 이벤트 같은 거 진행할 때 있잖아요. 뭐 세미나라든가 컨퍼런스라든가 워크숍이라든가 몇 명의 사람들을 우리가 수용할 수 있을지 알아야 되는데 그때 쓰는 게 바로 이 sitting capacity고 이거는 복합명사입니다. 복합명사 RC에서도 출제됩니다. 그 다음 scheduling conflict 이거 뭐겠어요? 자 스케줄링이 충돌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일정이 겹치는 걸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일정상의 충돌 때문에 어디 어디에 참석하지 못하겠습니다가 제일 많이 나오는 스토리입니다. tentative schedule, 스케줄인데요. 앞에 tentative가 붙었기 때문에 일시적인 임시 일정 이런 뜻으로 들어가고요. meeting minutes, 이거는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에 미팅이 있어도 되고 그냥 없어도 돼요. 그냥 minutes만 써도 이 뜻으로 쓰일 수 있는데 우리 minutes라고 하면 몇 분이라고 할 때 가장 많이 쓰지만 토익에서는 회의록이란 뜻이 있어요. 뭐라고요? 회의록! 그래서 이거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product launch는 제품 출시. 그 다음, on a regular basis. On a regular basis. 역시나 RC에서도 자주 물어보는 하나의 표현이고요. 정기적으로라고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사, 그리고 직원이랑 관련된 것도 나옵니다. Work overtime, 초과 근무를 하다. 같은 말로는 work extra hours라고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너무 야근하지 마세요. 진짜, 아니 뭐 그렇잖아. 너무, 아니 내 반짝이들이 열심히 토익 시험 치고 다 준비해가지고 맨날 야근만 한다고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적당히만 하세요. 자, 그 다음은 be out sick 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거 뭐겠어요? 아파서 out을 하게 되는 건데 회사 내에서 있음직한 내용이기 때문에 아파서 결근하다 라는 뜻입니다. 아프지도 마세요. 너무 싫어요. 아프지 마세요. 그 다음에 tour a facility, 시설을 둘러보다. 우리가 이제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은 항상 그 상대방 회사랑 관련돼가지고 제조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공장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말 믿을 만한 곳인지 이런 걸 알아보기 위해서는 facility 아니면은 뭐 manufacturing plant 이런 걸 둘러봐야 되잖아요. 그때 투어 써요. 투어, tour, okay. 그다음 understaffed, 일손이 부족한, okay, understaffed. 그 다음엔 take initiative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27번에 들어가 있는 take initiative는 part 5에서 제가 LC에서도 part 5 나오는 거는 계속 잡아드리고 있는데 특히 27번은 part 5 나오면은 대부분의 수험생분들이 정말 많이 틀리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솔선하다라는 뜻으로도 쓰이고 어떤 뭐 진취적으로 하다 이런 뜻으로도 굉장히 많이 쓰이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Employee benefits, 직원 복리후생이란 뜻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뭐 베네핏이 어떻게 돼요? 너희 회사는 베네핏이 없대? 이런 식으로 이야기 나누기도 하시죠. 별로 외우기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복합명사로 들어가 있고요. Work flexible hours, 유연하게 근무하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렇게 좀 내가 편안하게 시간 타임 존을 선택할 수 있는 걸 우리가 flexible hours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resign. 제가 왜 이거를 마지막 관련된 단어로 넣었을까요? 사임하다 라는 뜻입니다. retire는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십니다. 은퇴하다인데 resign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사임하다 라는 뜻으로 하나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구매와 거래 관련된 겁니다. Valuable items, 귀중한 거니까 귀중품. Special promotion, 특가 행사라는 뜻이고. Markdown이 뭐겠어요? Markdown 하는 거예요. 무엇무엇의 가격을 인하하다. 꼭 외워주시길 바랍니다. 가격, 돈이랑 관련된 거예요. 그 다음에 at a reduced price, 할인된 가격으로, reduced, 줄여진 가격이기 때문에 할인된 가격으로, out of stock, 재고가 없는, 그 다음 kiosk라고 하는 거는 우리 그냥 한국어로도 kiosk라고도 하기도 하죠. 가판대라든가 뭐 쇼핑 단말기라는 뜻을 가지는 단어입니다. Customized product, 저는 좀 개인적으로 이렇게 customized 된 제품들을 좀 많이 좋아하는 편이긴 한데 말 그대로 나한테 딱 맞춘 거기 때문에 맞춤 제품이란 뜻으로 쓰입니다. 자, 그리고 일상생활 쪽으로 좀 더 넘어가게 되면은 병원이나 약국에서 나눌 법한 대화도 토익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Medical records, 의료 기록이라는 뜻이고요. 한국어 발음 굉장히 어렵네요. 자, 그 다음에 reschedule appointments라고 하면 진료 예약을 다시 잡는 거예요. appointments를 reschedule 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 약속을 다시 잡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우리 영국식 발음으로 들어가게 되면 schedule 아니고 schedule이라고 하는 것도 알고 계시죠? 그 다음 prescription, 이건 처방전이에요. 이거 나왔습니다. 당연히 나왔으니까 알려드리는 거지만 다시 한번 우리 약국이랑 관련돼서 병원이랑 관련돼서 prescription, 처방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Get some vaccinations, 예방접종을 받다. Get some vaccinations. 그리고 medical check-up, 의료 검진 이야기하는 거죠. Medical check-up. 자, 그 다음 조금 더 캐주얼하게 가볼까요? 식당이라든가 뭐 여행이라든가 교통이랑 관련된 것도 part 3에서 대화 형태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Be all booked up 이라고 들어가면 예약이 꽉 차다. 정말 너무 죄송한데요. 저희가 예약이 이미 다 차서요. Fully booked. 이미 다 예약이 찼기 때문에 다른 건 어떠세요? 이런 식으로 제안하는 표현으로 많이 이어지게 될 거고요. 그 다음 sitting preference. 앞쪽에서 쌤이 sitting capacity라고 말씀드렸죠. 좌석 수용량이다 라는 복합명사 설명드렸는데 sitting preference라고 하면은 좌석 선호사항이에요. 왜 우리가 열차를 탈 때도 창가서 복도석이 있고 비행기를 탈 때도
창가석이 있고 복도석이 있는 것처럼 어떤 걸 조금 더 선호하느냐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sitting preference 같이 외워주시고 창가석은 영어로 window seat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통로석이라고 들어가면 aisle seat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식사 구역, dining area, okay. 그 다음 healthy ingredients, 건강에 좋은 재료다 라고 해서 저희 가게는 우리 고객님들에게 건강에 좋은 로컬에서만 가지고 온 produce, 농산물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특장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renew라고 발음해 주시고요. Renew one's passport, 여권을 갱신하다. 여러분들 여행 많이 다니고 계십니까? 출장 많이 가고 계십니까? 여권 항상 갱신할 때가 오잖아요. 그때 Well, I have to renew my passport.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A last minute change. 이거는 갑자기 결정된 변경사항이다라고 해서 마지막 1분을 남겨두고 변경한다 이런 느낌이 좀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Oh, I'm so sorry about the last minute change. 갑자기 제가 마지막 순간에 변경하게 되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이럴 때 많이 출제되고 있고요. Travel itinerary, 여행 일정이죠. 우리 일정이다라고 들어갔을 때 스케줄 많이 쓰지만 스케줄보다 고급 버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carry on luggage, 기내에 가지고 들어오는 짐을 우리가 carry on luggage라고 하죠. carry on luggage. 마지막으로 budget hotel이라고 한번 가볼까요? 저렴한 호텔이다 라는 뜻인데 여러분 우리가 비행기도 요즘은 저가 항공 정말 많잖아요. 그때도 앞에다가는 무조건 budget 붙이셔야 돼요. 그래서 budget flight, budget hotel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면 아, 저렴한 이란 뜻으로 쓰이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part 3 자주 나오는 것들 표현 쫙 정리해 드렸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 part 4에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사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part 4 관련된 표현들 많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제 그 회의 내용 발췌문이다라고 해가지고 뭐 excerpt from a meeting 뭐 이런 게 나온단 말이죠. 거기서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들으실 수 있는 게 the last thing I want to discuss 라는 표현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의논하고 싶은 것은요 라고 하면서 시작을 하는데 우리는 앞에 건 못 들어요. 그냥 아예 초반부에서 마지막으로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the last thing I want to discuss is 하면서 주제가 나오게 될 겁니다. 아 그러면 이 part 4 혼자 나와서 이야기하고 들어가는 다음 한문의 주제가 뭐야를 그 뒤에서 여러분들이 정답을 잡아주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으로 I would like to start the presentation today by showing 이라는 것도 자주 나와요. 무엇을 보여드리는 것으로 발표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무엇을 보여봐 드리면서 발표로 오늘 발표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라는 표현으로 역시나 초반부에서 많이 들으실 수 있습니다. I had come up with these ideas. 우리가 원래 come up with라고 하면 무엇을 떠오르다 라는 하나의 표현이죠. 이것도 Part 5에서 문법으로 정말 자주 출제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이런 아이디어들을 생각해냈습니다 라고 회의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나올 때 자주 나올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to address 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거는 여기서 주소라는 명사 형태로 해석을 하시면 안 되고 동사로 들어가서 무엇을 해결하기 위해서 라는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으로 알아들을 수 있으셔야 되겠죠. 그 다음 다섯 번째, by installing the new software program. 새로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설치함으로써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이런 식으로 많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보통 뭐 문제가 있으면요, 여러분 대부분 그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정확하게 어떤 소프트웨어인지는 이야기해주지 않아요. 그런데 마치 이거를 설치하게만 하면은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 같은 스토리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 이런 것도 자주 나오는구나라고 익혀두시면 좋겠죠. 그 다음, Please let me know by the end of the week. 이번 주말까지는 저한테 알려주세요. 대화가 아니라 담화문의 마지막 부분에서 자주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이러이러 문제 있는데 너네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은 이번 주말까지는 나한테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 정리해서 이메일로 보내줘 할 수도 있고 전화를 줘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보고서로 만들어서 제출해줘 라고도 할 수 있겠죠. I'll send you an email later. 조금 이따가 이메일 보내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런 표현도 자주 나옵니다.
그 다음 전화 메시지, 뭐 telephone message라고 해서 한 사람이 전화를 했을 때 상대방이 전화를 받지 않는다라는 거를 전제하에 그냥 음성 녹음을 해서 남겨두는 거예요. 그럴 때는 I am이라고 하지 않아요. This is라고 하셔야 돼요. This is Marco. 여기까지 중요한 정보 없습니다. 사람 이름 들었을 때 마르코는 왠지 이런 직책이랑 이런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것 같아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 거를 잘 들어주셔야 돼요. This is Marco from marketing. 아, 그럼 같은 회사 내에서, 왜냐면 회사 이름까지 안 나왔으니까 마케팅 부서에 있는 사람이구나. This is 서아센 from 시원스쿨 랩이라고 들어가면 아, 시원스쿨 랩에서 일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I'm calling about 저 이거에 대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라고 전화를 걸게 된 목적과 용건을 나타내주는 단서를 알려주는 표현이 되겠고요. I am returning your call about 이거랑 관련돼서 답신드립니다. 전화 다시 전화를 받았던 거를 다시 return 해드립니다 라는 표현이죠. 그 다음 if you have any questions please, 만약에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요 이렇게 해주세요. If you have any questions please call me back, 다시 전화 주세요 할 수도 있고, 뭐 아니면 if you have any questions please 뭐 텍스트를 보내달라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걸 잘 듣고 정답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광고입니다. 광고는 여러분 뭐 정말 오랫동안 나왔던 것 중에 하나죠. 광고도 잘 생각해 보시면은 보통 이제 한 사람이 다수를 대상으로 쫙 이야기를 하고 들어가는 형태가 많다 보니까 1인 담화문의 형태인 Part 4랑 너무 어울림이 좋아요. 항상 초반부 어떻게 시작해요? Are you tired of? 이렇게 시작하죠. 뭐뭐 하셔서 지치셨나요? 뭐뭐 때문에 지긋지긋하신가요? 선생님 지금 목에 담이 와가지고 제 목 보이십니까? 약간 이렇게 휜 거? 이게 지금 전 정말 너무너무 지긋지긋하거든요. 목에 담 오는 거. 여러분 지금 빨리 허리 펴고 진짜 이거 자세 진짜 여러분 이거 지금 앉아보면은 쌤처럼 되는 거예요. 약간 이렇게 비스듬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이 너무 아파서 지긋지긋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귀가 쫑긋 설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광고에서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면 Are you looking for 무엇을 찾으시나요? 저가 항공을 찾으시나요? 여러분들 여행 가고 싶은데 뭐 재미있는 목적지를 찾고 계신가요? 이렇게 들어가면 어? 쟤 어떻게 알았지? 이렇게 되시죠. 그래서 광고의 초반부에서는 상대방의 흥미를 좀 잡을 수 있을 정도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의문문이 많이 들어가죠. If you are interested in doing yoga, 요가에 대해서 관심 있으시다면 뭐뭐 하세요. 뭐 아니면은 요가 말고 뭐 다른 것도 들어갈 수 있겠죠. 뭐 어디에 관심 있으시다면 지금 잘 들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초반부 많이 들어갈 겁니다. 자, highly skilled experts, 매우 숙련된 노련한 전문가들이 있어요. 라고 특장점에 대해서 쫙 들어가야 되겠죠. 아니면 오늘 구입하시는 분들에게는 offer a discount voucher. 저희가 할인권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뭔가 할인을 좀 해준다라든가 쿠폰을 준다라든가 사은품을 같이 끼워준다라든가 원 플러스 원을 해준다라든가 아이패드를 끼워준다라든가 태블릿을 넣어준다던가 이러면 좀 살만한 기분이 날 때가 있죠. Starting next week, 다음 주부터 저희가 신상품을 오픈합니다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다음 주부터 뭐 저희가 뭐 할인 행사를 시작한다 들어갈 수 있는데요. Starting은 요거 effective랑 같은 말로 쓸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가장 최근 시험에서 effective가 Part 5 정답으로 출제됐었는데 starting, 뭐 effective, beginning 이런 것들은 뭐뭐부터, 뭐뭐부로라는 뜻으로 자주 쓰이니까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 if you would like to enroll or just want more information, please. 그래서 뭐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시다거나 아니면은 enroll, 등록하고 싶으시거나 이러시다면 please 하고 행동 촉구가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등록하고 싶다면요? 아니면은 더 많은 정보를 좀 알고 싶다면요? 여기에 전화주세요. 웹사이트를 방문해주세요. 저희 가게로 오세요. 이렇게 많이 갑니다. 그 다음 이제 announcement다라고 해서 공지죠. This is a reminder to all employees. 모든 직원분들에게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뭐 언제부터 우리가 무슨 정책을 시행하게 될 건데 다 따라주셔야 되고요. 어쩌고저쩌고 그런 거. 아니면은 attention passengers. 여러분 attention passengers라고 들어가면 정말 많은 정보를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교통이랑 관련된 장소에서 듣겠구나. 왜냐면 승객 여러분이라고 했기 때문에 열차라든지 비행기라든지 그런 거 그죠? 그 다음에 아 듣는 사람은 승객이
분이겠구나. 말하는 사람은 그 어떤 교통편을 관리하고 계시는 분이겠구나. 이런 거 바로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undergo라고 하면 특히 어떤 변화라든가 좀 좋지 않은 일을 겪을 때 우리가 undergo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제 뭐 공지라는 거는 여러분 특히나 교통편이랑 관련된 공지는 모든 일이 스무드하게 잘 진행되면요. 손님 여러분들, 승객 여러분들 집중해주세요. 방송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뭔가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우리가 undergo 하고 있기 때문에 알려주는 경우가 좀 많죠. 그러다 보니까 자주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뭐 a new vacation policy, 새로운 휴가 정책을 회사에서 알려줄 수도 있고 아니면 교통에서는 due to the mechanical problem,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약간 지연됐습니다.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겠죠. 아니면 지연되는 것 중에 가장 유명한 친구는 heavy rain, heavy snow, 무조건 날씨. 날씨 안 좋으면 뭐 뜰래야 뜰 수가 없죠. 비행기가 뜰 수도 없고요. 열차도 위험할 수 있고 그래서 heavy rain, heavy snow 너무 유명한데 얘네들을 우리가 조금 더 어려운 단어로 받아줄 때는 inclement weather. 우리 한국어로 할 때도 폭우, 폭설 충분히 있어 보이는 단어이지만 악천후 때문에 라고 하면 오, 저 사람 약간 뭔가 좀 책을 많이 읽나 보다 이런 생각 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inclement weather 조금 더 난이도 있는 편인데 같이 외워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마무리할 때는 we regret to inform you that 무엇을 알려드리게 되어서 유감스럽습니다 라고 마무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거를 아예 초반부에 가지고 와서 저희가 열차가 지연되었다라는 걸 알려드리게 되어서 유감스럽습니다 로 시작할 수도 있어요. Be sure to 뭐뭐 하는 거 꼭 하세요. 꼭 기억하세요. 라고 들어가는 거 어떤 당부의 말씀으로 이어지는 것도 공지의 성격과 아주 좋겠습니다. 자, 이번엔 소개입니다. 소개. I would like to present this award to Hannah Smith. 라고 해서 뭐 사람 이름은 상관없지만 저는 이 award 상을 present, 수여하고 싶습니다. Hannah Smith라는 사람에게 이 상을 수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소개로 들어갈 때는 이 사람 막 소개하는 것만 나와요. 상을 받는 사람이, 예를 들어 Hannah가 상을 받는데 그 사람이 올라와서 저 이렇게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큰 상을 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나오지 않습니다. Part 4에서 저는 한 사람만 나와서 이야기하고 들어가는 다음 화문의 형태이니까요. I would like to introduce Risa to you.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상을 받는 사람을 소개할 때도 있는 거고 신입사원을 소개해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우리 오늘 뭐 라디오 방송 같은 거 하는데 거기에 어떤 작가님을 소개해줄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지 간에 어떤 사람을 소개할 때 쓰는 표현이죠. 땡땡 누구누구는요 is best known for his research. 이분은 그분의 연구로 매우 유명합니다. 절대 자기가 나와서 저는 이걸로 유명합니다. 저는 뭐 엄청난 상을 받았습니다. 이야기 안 해요. 상대방이 이야기해주는 걸 듣고 먼저 푸시면 됩니다. In addition to her best-selling book 라고 해서 그녀의 베스트셀러 책뿐만 아니라 자랑해줘야 돼요. 오늘 저희가 이런 분을 모실 건데 이분은 베스트셀링 북뿐만 아니라 뭐 리서치로도 굉장히 유명하시고요. 뭐 아니면 유튜버 구독자도 뭐 100만으로 유명하시고요. 쫙 소개해주는 거예요. Please join me in giving him a warm round of applause. 여러분 이거는 나오면 무조건 맞출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발음을 모르신다거나 이게 어떤 표현인지를 모르신다면 틀릴 수도 있으니 지금 저랑 같이 공부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에 round up 이런 거는 못 들으셔도 돼요. 왜 우리도 여러분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따뜻하게가 warm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어랑 영어랑 비슷한 거 볼 때마다 인간은 다 비슷한가 보다, 차갑게 맞이해 주세요 라고 하지 않는 거 보면 느끼는 게 비슷한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곤 하는데요. 여기 있는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바로 applause예요. applause를 알아들을 수 있어야 돼요. 박수, clap, clap, 아니면 a big hand, 큰 손, 박수 쳐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big hand, applause, 박수 갈채라는 뜻으로 같이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let's give a warm welcome to Cindy Choi 라고 해서 Cindy Choi라는 사람은 우리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고 끝나는 게 소개랑 관련된 다음 화문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관광으로 한번 가보시도록 하죠. 뭐 투어 가실 때도 있고 견학을 가실 때도 있을 때
Hello, I am 땡땡 and I will be your tour guide today.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누구이고요. 제가 여러분들의 투어 가이드입니다. 라고 투어 가이드님이 이야기를 시작할 겁니다. I will show you around today. 제가 오늘 여러분들 show you around 보여드릴게요. 안내해드릴게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말하는 사람은 투어 가이드구나 라고 바로 유추 가능하시죠. Our tour will last approximately 3 hours. 저희 투어는 약 3시간 정도 걸릴 거예요. 그래서 이러이러이러 한 거 할 거고요. 중간에 점심 먹을 거고요. 티타임 가질 거고요. 가실 거예요. 이렇게 일정을 이야기해 주죠. After lunch. 일정을 이야기해 줘야 되니까 점심 이후에. 그러면서 Let's get started. 시작하겠습니다. 하고 끝나요. 여기서 쌤이 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 관광이라든지 견학처럼 일정이 나올 수 있잖아요. 오늘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어디를 먼저 투어하실 거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누구누구 뭐 유명한 사람과 대화를 나눠보실 거고요. 점심 드시고 난 다음에는 다 같이 사진 찍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일정이 나오다 보니까 시각자료랑 잘 나온다. 오케이? 시각자료가 관광 견학을 정말 좋아합니다. 자, 이번에는 뉴스 보도입니다. This is 땡땡 with a sports news. 하면 스포츠 뉴스 듣는 거고 This is 땡땡 with a weather report. 이렇게 들어가면 일기예보 들으시는 거고 그래서 들으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And now for the local news. 여러분, 로컬 뉴스라고 들어가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뉴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역 뉴스라고 해서 뭐 여러 가지 뭐 어떤 회사랑 뭐 합병을 한다라는 등 뭐 새로운 정책이 나왔다라는 등 이런 식으로 좀 지역 뉴스 관련된 거 듣게 되실 겁니다. You are listening to PRX's Evening Business Report. 마찬가지죠. PRX의 저녁 비즈니스 보도를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는 이걸 듣고 있는 거야 라고 초반부에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로컬 뉴스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합병이라든지 아니면은 우리 타운에 호텔이 renew 공사 그 공사를 해가지고는 새로 오픈 리오프닝을 했다라든지 뭐 아니면은 새로운 레스토랑이 들어왔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지역 경제 소식으로 많이 가는 거고 뭐 아니면 일기예보로 가게 되면 날씨가 안 좋다 뭐 교통방송으로 가게 되면 어디가 밀린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41번 Construction will begin 공사가 시작될 겁니다. 알려줘야죠. 알려줘야 거기 지역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알 수 있겠죠. 그리고 City Council 시의회 City Council 알아들을 수 있으셔야 되고요. Mayor 시장입니다. 사실 Mayor이라는 단어를 보시고 여러분들 단어 공부하실 때 이 단어가 시장이다라는 거는 대부분 외우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리스닝 하실 때는 이게 정말 안 들려요. 정말. 뭐 예를 들어 그냥 President, Director, Manager, Chairman 이런 거는 참 잘 들리는데 Mayor 이렇게 들어가면 사람 이름이랑 연결되면서 May, 5월, 5월이라는 게 생각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거든요. 그래서 아 이게 시장이라는 게 내 귀에 좀 안 들릴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미리 염두에 두시라고 가지고 왔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도 들을 수 있죠. Release a new product. 저희 뭐 지역 뉴스인데요. 이번에 무슨 무슨 회사가 신상품을 출시했다고 합니다. 라고 하면서 알려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교통방송도 한번 구경해 보도록 할까요? Traffic Update, Traffic Report 라고 해서 교통방송입니다. 라고 시작할 거고 Highway, Highway가 뭐겠습니까? 고속도로 이야기합니다. Highway 20 is closed until next month. 다음 달까지 20번 고속도로가 폐쇄됩니다. 대부분 공사 때문에 폐쇄된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정말 날씨 뭐 비가 너무 많이 왔기 때문에 폐쇄된다라든지 이런 이유가 좀 이어질 거고요. Traffic is moving slowly. 차들이 느리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서행하고 있습니다. Traffic is moving slowly 라는 표현입니다. 그다음 if you are heading south, head면은 그쪽으로 가는 거 방향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남쪽 방면으로 가신다면 you should take route 77이라고 해서 77번 도로를 타셔야 합니다 라고 알려줄 때도 있죠. 지금 현재 뭐 이쪽으로 가는 고속도로가 뭐 폐쇄 중이어가지고 만약에 그쪽 방향으로 가신다면은 다른 도로를 타셔야 됩니다 라고 전지적인 작가의 시점으로 교통이 어떻게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아시는 분이 방송을 해주니까 이렇게 대안의 도로를 알려주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public transportation, 대중교통, public transportation, 대중교통 이용해 보세요 라는 것도 많이 나오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여러분들 방송에서 많이 들으실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표현입니다. Stay tuned, 채널 고정해 주세요 라고 들어가 있는 것까지 Stay tuned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스토리 알려드리자면은 보통 이런 라디오 방송의 형태로 들어갔을 때에는 마지막 부분에서 방송 듣고 올게요, 뭐 광고 듣고 올게요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광고면 advertisement, commercial 이런 식의 단어들도 자주 출제되고 있으니까 추가적으로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 말고도 정말 많지만 그래도 일단 당장 파트별로 잘 나오는 단어들이 궁금하다, 파트별로 자주 나오는 표현이 너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일단은 좀 제가 많이 추려 가지고 왔거든요. 먼저 공부 잘 해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안녕!